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섣부른 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지금도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 주체가 겪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 소득 감소, 높은 생활 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너무 늦게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너무 일찍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우려보다 나아진 모습이라면서도 이러한 성장 지표 뒤에는 수출과 내수의 회복세 차이가 완연하고 내수 부문별로도 체감 온도가 상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